안녕하세요. 마카리 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약간의 추가 영상이네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절대 손목 돌리지 마라. 릴리스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빼서 이렇게 돌리고, 앞에서 보여주면 이렇게 빼서 이렇게 돌려치는 거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돌리시면 망하는 거예요. 네. 요단강 건너시는 거야. 골프계의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드립니다. 120개 치시는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맨 처음에는 골프가 어렵기 때문에 슬라이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요. 슬라이스나 만약 공이 안 맞아요. 그러다가 슬라이스가 안 나니까 이거를 옆에서 막 이렇게 뒤로 빼라 그래서 이렇게 돌리라 그래. 돌리라 그러면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아세요. 이거 돌리면 망하는 거예요. 120개 치시는 분이 100개까지는 깰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90대, 80대 못 깹니다. 왜? 거기서 입스가 오거든. 그리고 거기서 망하기 시작하네요. 그 이유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골프라는 거는 이 손목이 돌리는 게 아니라 몸하고 몸은 팔은 위아래로 다니고 몸은 좌우로 다닙니다. 이 상태에서 팔이 위로 가면 우리는 손을 이렇게 잡지 않아요. 위로 가면 오른손이 위에 있고 왼손이 아래에 있죠. 그럼 다시 임팩트 때 아래로 와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자 보세요. X자로 꼬여 있죠. 그랬을 때 약간의 느낌은 손의 포지션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거의 조건은 손목에 힘이 빠져 있고 올바른 어깨 회전과 팔의 궤도가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꾸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손이 꼬아져 있는 거예요. 손의 포지션이 바뀌는 거지 제가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어깨 회전이나 몸통의 회전으로 가시면 나중에 처음에 배우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거를 배워야지 여러분들은 나중에 잘못된 스윙을 배우지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빠르게 공이 지금 당장 빨리 하나를 잘 치기 위해서 응급처치죠. 나쁜 건 아니야. 응급처치. 필드 나와서 막 이렇게 치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틀리죠. 꼬여져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헤드페이스가 엄청 열리면 슬라이스가 나요. 그러면 이거를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돌리라고 알려줘요. 뒤로 빼서 돌리라고. 저는 제가 그냥 장담하세요. 이렇게 하면 레슨 받지 마세요. 절대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오히려 더 독약을 주입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면 돌리면 갑자기 슬라이스 나던 게 막 공이 막 들어오나고 갑자기 쫙 잘 맞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은 뭔가가 이 딱 했을 때 너무 갑자기 딱 잘 맞죠. 그럼 그거에 꽂혀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 맨날 돌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향상되거나 했을 때 몸통 회전, 야, 뭐 몸통 회전, 몸통 회전 하잖아. 이거 돌리고 있지? 이게 이렇게 빠지는 돌리고 있지? 몸까지 돌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로, 개욱이 납니다. 그러니까 답도 없지. 그러다가 이렇게 빼쳐요. 또. 그러니까 훅이 나니까 다시 빼쳐야지. 왜? 이렇게 헤드페이스가 엄청나게 다치니까 옆으로 가고 몸도 옆으로 도니까 엄청 다치게 훅이 나. 훅이 무서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는 돌려야지. 왜? 얘는 절대 지금 돌리라고 난 배웠고 이걸로 나는 엄청나게 많이 실력도 향상되고 공 맞는 그 타감을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버리지를 못하는 거지. 그리고 막 계속 돌리라고 배웠으니까. 배웠으면 이렇게 놓고 가니까 훅이 나니까 얘를 이렇게 빼치면서 가.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돌리라는 거는 응급처치예요. 내가 뭔가 갑자기 필드를 나가서 너무 슬라이스가 나면 뭔가 응급처치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깨 회전과 팔의 궤도가 올바르게 맞아서 이 손목의 힘이 자연스럽게 빠지면 코킹과 리코킹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꼬여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거 돌리는 사람이 있지. 그냥 돌려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사항과 돌려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어떠한 사항이냐면 잘 보세요. 이거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팔의 궤도가 올바르게 맞았을 때 팔의 궤도는 어디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내 몸 앞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럼 옆 라인에서 보여주면 보세요. 팔이 내 몸이 있어요. 팔은 내 몸 앞에 있어요. 그랬을 때 백스윙 갔을 때 보세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치잖아요. 다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엄청 닫혀 있잖아요. 팔이 내몸 앞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는 돌려도 되고 열어도 돼요. 거기서 돌리면 살짝의 드롤성이 나고요. 인위적으로 임팩트 때 보세요. 여기서 돌리면 좀 많이 돌렸어. 그러면 드롭 가나요? 안 돌리고 열어서 가면 페이드가 납니다. 이게 팩트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두개다 공식은 하나 있잖아요. 어떤 거? 팔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를 들자면. 내몸 앞에서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돌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쪽을 안 가, 이쪽을 뒤로 빼라고 해서 앞쪽으로 돌리든가 이쪽을 안 고쳐놓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돌리라고 알려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답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손이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 보세요. 손 앞에 있으면 제 몸에 좀 과도하게 일부러 했어요.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는 돌려도 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밀어도 되고 채를 일부러 안 다치게 해도 되고 닫아도 되고. 근데 이렇게 가서 궤도가 이렇게 팔이 앞에가 아니라 뒤로 빠져가지고 가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골프계의 요단강을 건너셔서 제가 봤을 땐 평생 고생하십니다. 왜? 그 정도까지 가셨으면 진짜로 교정하기 진짜 어려우실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놓고 아 이게 돌려. 그러면 아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훅이나. 그러면 약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밀어치세요. 이러고 레슨 받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 밀어쳐 슬라이스나. 그럼 다시 돌리세요. 이러고 간단해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어깨의 정과 팔의 궤도가 맞아야 되고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거 손목 돌리는 거는 그리고 저도 레슨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건데 이거 돌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부러. 왜 돌리세요? 이렇게 배웠대. 나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게 아니니까.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훨씬 더 나쁜 길로 갈 거를 나는 아니까 그거를 교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위아래로 바뀌는 거다. 아까 간단한 팁 드렸죠? 이렇게 잡아보세요. 하키 잡듯이 그냥 오른손 이렇게 내려보세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몸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다 잡아놓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죠. 간단하죠. 돌리는 순간 마음이 절대 하지 마세요. 네. 모르시는 거 있으면 세종시로 오시고. 이상 박사님 그렇습니다.